언제부턴가 도시는 눈을 감지 않았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우리라도 한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은 곳으로 오는 곳. 5월 중순 우리는 지리산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산은 원래 법화산인데 이 법화산 품 안에 있는 엄청강의 12곡 중에서 엄청강 중에서 경치가 뛰어난 12구비를 지칭하는 얘기죠. 강용화라는 선비의 문집에서 화산 12곡을 읊은 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99% 맞을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김종직, 화산 12곡에 있는 코스를 그대로 거쳐갔어요. 김일손, 정여창, 남명조식 이름 셀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난다 긴다 한다는 그 우리 선비들이 많이 거쳐갔습니다. 화산 12곡으로 인해 가지고 지리산을 더 많이 알게 됐고 더 사랑하게 됐고 지리산 사랑하는 방법 중에 새로운 방법 하나를 제가 알게 됐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그 상황 묘사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힌트가 없습니다. 힌트가 없고 잠시 후 화산 12곡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덕희라고 여기 강이 엄청 강인데 FBI 국장의 청문회 증언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오명을 벗었다며 오히려 코미를 정보 유출자라고 공격했습니다. 뉴욕에서 오늘은 각자의 방식으로 여행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월드 엣지, 세상의 어떤 외곽을 여행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아주 뭐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란 쉽지 않았다. 정체성 확실한 이곳에서 첫 번째 여행 고수를 만났다. 농기계인 트랙터를 타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세상을 좀 돌아다녔고요. 국내 여행하고 2012년에 터키를 갔다가 2013년 중국 가고 2015년 미얀마를 여행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쌀 농사를 지금도 짓고 계시고 저도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하고 일을 했었죠. 그래서 아 그것하고 따지면 여행이 좀 재미있겠다. 농부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것하고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국내 여행을 했었죠. 빨라요. 아, 네. 최대 시속 30km입니다. 여행대학이라는 곳에서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놀이문화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행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 그레이트 지리산이에요? 그레이트 하네요. 저희 집 뒤에가 지리산이죠? 그 자주 왔다갔다 많이 하셨겠네. 저희 집 뒤에가 지리산이니까요. 뒷동산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당연히 종주를 해봤고요. 전화 번호 올라왔고 2박 3일 다 종주를 해보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하면 정은이 형이 아마 방청 대장이 건방진 얘기하고 있네. 너가 산을 뭘 안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축소.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이제 섭외하려는 분들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네.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여행 파트에서요. 그렇죠. 무인도를 전문으로 여행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카리나를 연주하면서 여행하는 PCT, 트레킹. 이분도 산을 완전 전문으로 좋아하시고. 안나푸르나는 한 번씩 다 올라가셨을 거예요. 지리산과 산신령하고도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꼭 가야 되는 거 그레이트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그레이트 지리산이라니까요. 그녀는 쿠바에서 지리산으로 왔을까? 그러니까 마천 쪽으로 갔을 때잖아. 그 밑에 쪽에 왼쪽에 보면 숲이 있는데. 쿠바에서 온 여행 고수의 정체가 궁금하다. 뭐 여행에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 미친 친구들이지. 뭐 트랙터 타고 그냥 버스 타고 가지 뭘 이 트랙터를 타고 가. 80만 원으로 여행했다는 것도 완전 뻥이고 내가 볼 때 80만 원 어떻게 세계 여행을 해. 안 믿으시는 거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집중 조사를 한번 해봐.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 오케이. 대장님. 그쪽 왔나? 예. 고생했어요. 멀리 온다고. 맞습니다. 되셨어요? 이 친구가 상관이라고. 네. 이 친구가 80만 원 세 개 해야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봐야 돼. 80만 들었는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사회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배랑 크고. 네. 어느 마. 우리 방금 자리가. 여기 우리 텐트 치는 거 한번 시켜봐요. 그쵸? 텐트를 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산에 얼마 정도 다녔는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예, 그동안에 좀 선행하고 하면서 좀 늘었는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칭을 한번 해봐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여행의 대가리 한번 해봐. 야, 잘한다, 야. 같은 시각 마지막 여행 고수가 길을 잃지 않고 엄청 강변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날 담을 사진 기 초라한 지도 한 장 걷고 걸어 그끝에 꿈속에 풍요 즐겨듣던 그 노래는 갈대는 음악처럼 푸른 바닷길 따라 바람에 흩어진다 그림도 킬리만자로 산보다 훨씬 더 제 마음에 들고 진하게 나왔고 제 인생산이라고 하나 꼽으라면 저는 지리산이에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요. 내 꼴찌로 왔네. 속을 만들어 합격으로 만들 거예요. 아 내가 저는 막상 제가 다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적응하니까. 산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산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엄천의 지류들이 칠성계곡에서부터 내려오는 지류잖아요. 그래서 칠성계곡 천안궁 바로 밑에 상류부터 시작해서 흘러서 결국 이 엄천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산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더 깊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어떤 물의 지류라고 봐야죠. 거기가 바로 요 엄천이죠. 그래서 산에 어떤 나무와 어떤 숲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좀 더 낮은 지리산. 용유담을 경유하여 동쪽으로 나아갔는데 길이 매우 험하였다. 천하의 여러 산들이 이 산에 미치지 못한다. 함양 관하를 출발하여 엄천강을 건너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다. 옛날 함양에서 지리산을 통할 때 반드시 건너갔다는 엄천강변에는 빼어난 12구비가 있어 화산 12곡이라 불리었다.
구체적인 그 상황 묘사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힌트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뭐 처음 시작부터 장소를 못 찾겠나? 그건 뭐. 그 전에 여기 댕겼어. 아, 그 전에는? 어, 댕겼는데 예의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나갑니다. 어, 길 괜찮습니다. 어디서? 가시죠. 조조가 맞췄고 나가 막힌 거 여기야. 얼른 안 나가고 그래라. 그럼 막힌 거 주세요. 와, 딱 길 나오자. 예. 한번. 소리가. 고사리가. 그래, 지금 이제 저 취재하러 왔어. 예. 네. 어. 어, 좋은 길을 착각을 했고. 정말 숨겨진 장소구나. 문제는 이거를 왔는데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이걸 함호정에 대한 글귀를 인터넷 찾아가지고 읽어봐야 돼. 그래야지. 맞아. 이해가, 정보가 이해가 너무 돼. 없어. 찾아봐봐라. 함호정. 대통령 하는 게 있죠? 저 여러 개도 돼요? 요즘 언어를 모른다고 요즘 이제 아니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첨단 사용해. 그 찍으면 해석이 된다고. 그렇지. 텍스트. 근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더. 뭐야? 자. 생활 왼발에 일이 있을 것이다. 지혜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거지. 아니,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네. 간체랑 이걸로 해서 그런가? 여기 시 기록이야. 언제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 함호정 중건기를 했네. 오. 아. 그렇네. 중건기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 지리산의 음천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초입이라고 해요. 초입. 요 여기 보면 이제 독바위 보이고 요게 이제 지리산 자락의 시작이라고 봐야지. 메인 주능으로 보면. 근데 사실 저거는 뭐 여러 군데 다 이제 자기 동네 가까운데 대부분의 저런 바위들은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리산을 알리는 강도 그렇고 저 바위도 이 강과 어떤 산의 시작점이라서 선비들이 여기 와서 지리산 여행을 시작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제일 하류잖아요. 지리산으로 치면 제일 하류. 여기서부터 지리산이 시작된다. 여기가 바로 함양일 거죠. <그치. 웃음> 못 찾겠다 근데. 예. 이 정도면 딱 벌치 한 번만 하고 딱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은일 공파 아니야? 아 은일 공파. 은일 공파. 여기 또 있대. 뭐 이거? 몇 대 섰네? 뭐. 아니 우린 7대 섰어. 7대 섰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거 30대 섰어. 완전 우리 조상님이 조상님. 잘 입군요. 가리 가지고. 피가 있다 피. 아 가리 가지고 할까요? 어 젖었어 간통간통. 아 예. 아유 가리 가지고. 가리. 많이 대신하다 많이 태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너무 한몫 단단히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자가 안 돼. 이게 여러 가지가 나면 이거 한 개가 아, 한 개가 나야 되는데. 한 개가 딱 나야 되는데. 이게 아들벼락 하는 게 나. 아들배? 이제 전잎이 났다 이 소리라. 아, 그러니까. 응, 하나에 전잎이 났어. 아, 새 뱉다 이 말이네. 응, 이래갖고 꼬마. 아, 이 상태로 그러니까, 구워서? 난 그래. 이래갖고 꼬마. 꼬마 여기. 뺏기 가지고. 골랑 뺏기거든. 네. 골랑 골랑 네, 해갖고. 오케이. 제 등에 꼬물게죠. 함원정인데 여기 옛날에 여기 전설이 있었죠. 해놓긴 해. 전설은 뭔데요? 어떤 전설이 있었습니까? 그 이제 전설은 모르지. 옛날에 내 네. 전설 여기서 안 꿰놓은 게 이 언제 재우 한 60, 50, 한 6년 빼 안 되는 게 50, 한 6년 빼 안 되는 게 50, 한 6년 빼 안 되는 게 50년 살아도 그걸 모르지. 그죠. 나 온 게 이 두 배 있고 그렇던데. 배로 이 땡기고 둘 땡겨갖고 와 이 꼬리 걸어갖고 네. 둘 땡겨갖고 하는 거. 옛날에 여기도 출배들이 있었군요. 응, 있어. 지리산의 허리춤을 감아도는 엄천강변.
화산 12곡의 끝에는 함허정이 있다. 11곡 우계도를 지나면 실제로는 일이 남짓한 10곡 칠리탄을 만나게 된다. 9곡 사량포를 지나 마을 사람들은 외정자 나무터로 기억하는 8곡 독립정, 한남대군을 떠올리게 하는 7곡 한남진을 지난다. 오늘 둘레길 해가지고 그냥 걸으면은 자전거 타든지. 오, 예쁘다. 산. 야, 포토샵 한 것 같아. 뒤에 산 세 개가. 이거를 천만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까 12곡 그거를 스토리를 잘 입혀갖고 만들면은. 야, 양귀비다, 양귀비. 근데 우찌 여기 피해 씻고 있냐? 누가 뿌린나? 가시가 있네, 역시. 그게 키포인트지, 장미하고는. 육곡 새우섬에 이른다. 이름처럼 정말 섬이었을지도 모르는 이곳. 물길 따라 땅 모양이 새우 등처럼 굽어 새우섬이라고도 하는데, 다만 추측일 뿐이다. 거기 너무 멀어 보여요. 일곡 용유담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여기는 와룡대, 그 와룡대. 여기에 용처럼 누워 있다. 누워 있다, 이 말이지. 바위 하나 다 쏟아 먹었다. 소나무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낮은데 작은데 너무 예뻐. 어, 이제 해가 빡 들었다. 우와! 너무 놀랐어. 이게 안 비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 역시 빛은 색을 만들어. 너무 아름답다. 자, 와룡대를 밟아 봅시다. 근데 그럼 소나무가 용의 털인가? 그런 거 아니니까 이게 용이면? 돌기, 돌기. 아, 용의 돌기? 좀 별론데? 용의 돌기는? 아, 그런가? 아, 용의 털이 아니라 용의 비닐이 닿겠어. 비닐. 용의 비닐. 어, 우리는 용의 비닐 위로 올라가는 거지. 아, 이런 거 그리면 재밌을 텐데. 시간이 없잖아? 자, 용왕님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지. 올라가 됩니까? 그렇지. 아. 와. 와. 우리가 내일 좌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 거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여기까지 올라나. 사곡 와룡대. 용이 선인 것 같은 웅장한 바위가 위엄을 뽐내는 이곳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와룡은 삼국지 속 제갈량의 또 다른 이름인데, 1905년 국권을 박탈당한 나라를 위해 지역의 선비 8명은 벼슬을 하지 않겠다고 이곳에서 계를 맺었다고 하니, 은신처에 엎드려 있는 용, 와룡이 바로 그들이었다.
해야지 이것도. 어, 나 이것도 그리고 싶다. 그래 그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와요 아닌데 여기가. 고기 먹고 싶다. 네팔에 가면 두아리카 호텔에서 500불짜리 방에서 잠을 잡아야 되고. 세계 여행하면서 탔던 산 중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산이 킬리만자로였거든요. PCT라 그러죠. PCT는 로키 산맥 그 줄기도 좀 가보고 싶어. 스코틀랜드랑 프랑스에 가가지고 위스키 양조장 투어. 나는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남극으로 가겠다. 근데 저는 용류담을 더욱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불의 군민들이 이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을 정부에다가 하게 되고 정부에서 그걸 검토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자연을 보호하고 또 국립공원이 어떤 지역 경제에 기여를 시키자 이런 어떤 취지를 인정해서 국립공원 지정을 최초로 하게 됐던 것입니다. 49골 지리산 민간인 생태 보고서. 전북과 경남을 잇는 고갯마루. 그 길목에 산꾼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특별한 로지가 있다. 2017년 5월 27일 오후 2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포착됐다. 물건들을 모아 이곳에서 캠핑이 펼쳐질 거라 예상된다. 하나야, 아까 막가 아가씨. 작년이 됐는데 기억 안 나지? 동물의 체육대회라도 열리는 것일까? 가족 동반이다. 비싼 배낭을 짊어진 남자들, 전문 산꾼의 냄새가 난다. 한쪽에선 줄 서서 이름표를 받고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두명. 지역도 다양하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다. 산정 무한이란 글자의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있는 남자들. 이거 짧으니까 먼저 묶어서 이렇게 뜯던 길을. 무슨 뜻일까? 1년에 한 번 산전 무한이라는 5월 넷째 주 이때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는 산정을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모인다는 이 산악회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오늘 하루 지켜보기로 한다. 음식 규모로 보아 주최 측 추산 대략 100여 명. 경찰 추산은 생략하기로 한다. 캠핑에 빠지지 않는 고기도 돌판에 굽는다. 냄새를 기록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추어탕까지 끓였다. 보통 미식가들이 아닌 것 같다. 국산이래요? 국산. 아, 예. 국산이래요. 뜨거우면 뭐가 좋냐면은 거기 식감이죠, 식감이. 진주에서 먹는 땅하고 한번 비교 해보세요. 거제 뽀대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은 들리지 않는다. 불고기 샤브샤브, 한우 스테이크, 장어 구이까지 모두 보양식들이다. 이때 자리를 뜨는 한 아이가 포착됐다. 이 꼬마도 산악회 회원일까? 조심스레 접근해본다. 혹시 너희들 지리산 어디까지 가봤니? 천왕봉이요. 천왕봉에서 좀 놀았다는 인천고주 8세 아동. 사탕과 젤리의 힘이 조금 필요하죠. 사탕과 젤리의 힘으로 지리산에 올랐다? 신뢰성이 낮은 증언이다. 진짜 이유는 뭘까? 아빠가 지리산을 많이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자주 오니까 그래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인터뷰는 불가능하다. 엄마에게 마이크를 넘긴다. 처음엔 좀 코스가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힘든 와중에 또 아이들 보고 힘을 내기도 하고 같이 힘들면 좀 쉬었다 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데서 막 또 기운이 나더라고요. 애들 보고 힘든 것도 참게 되고 막. 그 종주는 의찬이가 4살 때 저희가 성삼대에 출발해서 새석에서 1박하고 천왕봉 갔다가 중살기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왜 힘들게 애를 데리고 다니느냐.
물론 힘이 들죠. 힘이 산 다니는데 힘이 안 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행을 계속 걷는 게 아니에요. 애들하고 할 때 숨바꼭질도 하고 장난도 치고 애들 목마도 태워주고 그런 추억들. 애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산을 다니는 이유가 아닐까. 이들에게 지리산은 가족이다. 체력이 꽤 좋아 보이는 소년이 목격됐다. 녀석의 표정으로 보아 사춘기다. 4학년 말쯤에 말했을 거예요. 그때 막 너무 힘들고 울고 싶고 막 아빠도 믿고 진짜 엄청 미워가지고 막 화도 났는데 다 하고 나서 엄청 내가 막 80km를 걸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리산 조기 교육을 받은 그에게 솔직 담백한 심경을 물었다. 산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는 부모님께 그냥 안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라고 싶어요. 보민이에게 지리산은 애증이다. 모두 즐기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쁜 한 주부가 포착됐다. 아무리 봐도 산꾼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연아는 연아봉에서 따온 것 같고요. 산아는 태어났을 때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좀 산처럼 더 튼튼하고 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산아라고 지어줬어요. 이제 연아는 이제 지리산에서 봉우리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따올 만한 봉우리 이름이 연아봉. 연아봉이 제일 예쁘죠? 태명은 만복이었어요. 만복대에서 따와가지고. 그래서 연아를 줬는데 이렇게 말하면 다들 연아봉에서 만들었냐고 또 물어보시죠. 아이들 이름을 지리산에서 가져온 이 가족에게는 산악인들조차 깜짝 놀랄 충격적 사진이 있다는 전언.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제가 뭐 다른 동호회 카페나 이런 데 올리면 다들 처음에 뭐 다 합성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도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나 지리산을 좋아해서 거의 연애하면서는 지리산 말고 다른 산은 안 가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지리산에서 그 촬영하고 연애하면서 지리산에 있고 그랬던 순간이었거든요. 이런 그녀에게도 지리산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한다. 만삭 배를 이렇게 내밀고 그 천왕봉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꿈이죠. 그러니까 저 표지석, 정말 천왕봉 표지석에서 진짜 내 배를 이렇게 잡고 사진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코드명 자줏빛의 관찰 보고서. 그녀에게 지리산은 결혼이다. 보령의 여전사. 아니야, 이제 와요. 아니 나쁜 말하고 할까? 막연해. 우리의 알랑글롱님이었는데. 예. 좌식 테이블은 있어. 이제는 뭐 다 늙었어. 할배가 돼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세기의 미남 알랭드롱과 닮았다는 이 남자 유난히 인기가 많아 보인다. 이거는 미친 사람들. 1년 52주 중에 50주를 지리산에서만 우이국 상황에 처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전화 한 방으로 이렇게 길을 인도해갖고 안전하게 하산시키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산행을 어디서 시작했냐부터 따지는 거예요. 가다가 뭐 봤느냐, 어디 지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간 위치가 대충 나오죠. 이제 그런 때는 뭐 또 뭐 지도정치 뭐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막장 헌일이에요. 못해요. 맛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감으로 내가 어디쯤 있다는 것만 알면 그러면 이제 길 찾을 수도 있죠. 지리산 등반 45년 차. 지리산 산꾼의 신화. 젊은 시절 그는 정말 알랭드롱을 닮았다. 지리산 횟수가요.
한 3, 400회 정도 넘으면 횟수가 무의미해져요. 거의 뭐 명절, 뭐 특별한 애경사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왔다는 거죠.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매번 들어갈 때마다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하나씩 둘씩 계속 생겨요. 이제 다 좋다는 얘기죠. 뭐 무념무상이죠. 다 좋아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그 제 친구하고 오늘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인월쯤 오니까 아 좋다, 아 좋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45년 동안 숱하게 오른 지리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물었다.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헤어진 지가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한 10년 전쯤에 사실 집사람은 평상시에 언덕도 싫어했어요. 조그만 언덕도 올라가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천왕봉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천왕봉까지 9시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더구나 이제 집사람 없으니까 더 기억에 남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텔레비 나오려고 지금. 사랑합니다. 코드명 알랭드로. 그에게 지리산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알랭드롱이 벌떡 일어선다. 그와 다정히 손을 잡고 들어서는 여자. 그녀는 누굴까? 등장부터 포스가 남다르다. 저희 집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었다. 왔습니다. 지금 씻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인터뷰 다 했어요. 지리산을 17살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70이 가까워지는 이 나이까지도 도입장을 과시하면서 회사지라든지 이런 곳을 끊임없이 답사를 해가지고 복원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폐사지는 글자 그대로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은 현재는 없어진 절. 거의 문헌에 나타나는 절만 해도 한 350여 개인데 지리산 천지였어요. 폐사지 탐구라는 그 이름을 타이틀을 내걸고 한마디로 막 지리산을 전체를 뒤진 거죠. 거기다가 내가 그 역사에다가 제가 산에 가야 될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아 그래 난 찾아야 된다. 왜냐면 이리 지리산을 가야 된다. 지금은 텐트를 치고 비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그때 옛날에는 그냥 비닐 조각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도 비만 안 맞게 하다 안 되면 배낭 안에 짐 다 꺼내고 배낭 안에 몸만 들어가고 몸은 배낭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리산 대부에겐 노고단에서의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 제가 처음에 65년도 노고단을 가니까 대피소가 아니고 비가 온다고 초가집 위에다가 비가 온다고 그 천막이라나 비닐 그걸 씌워놨더라고. 그냥 민간인이 한 사람이 제 기억에 하여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대피소는 아니고 내년 쯤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체력이 있기 때문에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그걸 그냥 하는 저도 문헌으로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그거. 그녀에게 지리산은 운명이다. 2017년 제14회 지리구구 산정무한 산행기상 수상자는 강호우님, 예! 아부다비 보령님. 이들이 1년에 단 한 차례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시상식 때문이다. 시상자는 알랭드롱이다. 산행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죠. 지리산에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44번 들었습니다. 지리산에 1년 동안. 체력은 국력, 지리산은 정력. 우리 와이프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리산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지리산 고수들의 산중야식 메뉴가 궁금하다.
마천 흑돼지 두루치기로 추정된다.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질 것 같다. 다음 날. 회장은 맑은 조개국이다. 시켜서 이불을 끌어안고 자는지 발을 차고 자는지 보라고 그랬어요. 5월 28일 현재 시각 오전 9시. 야, 됐습니다. 이모들 갑니다. 네. 요 빨간 거 보이죠? 산악회 마지막 코스는 단체 사진 촬영. 그저 자기가 제일 그저 좋아하는 포즈로. 지리산 고수들이 한 장의 사진에 담긴다. 이상으로 지리산 사생활 보고서 2017년 지리산 고수들의 모임 산정모한 관찰 종료. 시내